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특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니 각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열방을 품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강신규, 박계순 선교사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한글 강좌와 행복 전도 모임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전도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동안의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안에서 건강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준비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아버지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려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의 뜻한 만지심 통하여서 회복이 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나도 하시고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성회로 모이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들이 동안 성전에 나왔습니다. 함께 모인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모인 저희들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기 모인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가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딸들임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히 설 수도 없었던 저희들을 어찌 이리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조언 같은 저희들의 죄를 깨끗해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의 달콤한 유혹 앞에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지만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끄럼 없도록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대하를 묵상하였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유다 아마사 왕, 나라가 왕성하여지자 자신이 직접 성전에 분향하려고 교만한 마음을 드러낸 우시아 왕,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 요담 왕,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친 아람의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아하스 왕, 이들의 행적을 묵상하며 이 유다 왕들의 이 모습들이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온전하고 진실된 마음이 사라진 채 외양만 크리스천으로 보이려고 하는 외식된 저희들의 모습, 조금만 방심하면 저희들에게 나타나는 교만한 마음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더 의지하려고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는 제약된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실패한 유다 왕들의 전철을 다시 밟고 싶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만을 갈 수 있도록 애쓰고 또 애쓰는 여기에 모인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보냅니다.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웃음소리와 순전히 올려드리는 찬양의 목소리가 교회에서 사라져가고는 이때에 영화부에서 소년부일이까지 매주 600여 명의 어린 영혼들을 저희 동안교회에 보내주시니 진실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여서 신실한 믿음의 용사로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유산이 이 땅에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동안교회가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역의 현장에서 애쓰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귀한 일을 하다가 결코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어린 영혼들이 속한 가정에서도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과 저희 동안교회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모든 사역에도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용납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과 선교 헌금 그리고 비전 헌금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눈물 날린 마음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아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우중에도 모여서 함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담긴 놀라운 생명력과 능력과 지혜가 오늘도 공급되게 하셔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실족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잠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으로 주춤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멈춰섬이 하나님 영원히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저들의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행복한 우리의 삶 바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높은 단계까지 이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숙시켜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발리에서 우리 의료선교팀과 우리 붕선교팀이 함께 가서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간질과 거짓말과 더러운 것을 일삼는 귀신들의 수많은 장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여 세워주신 발리 한인교회와 하나님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더 높아지게 하시고 믿음에 견고하게 되게 하시며 시험을 이기고 든든하게 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동인선교회 한 분 한 분 그 교회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한 사람이 주께 돌아오매 기쁨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맺혀지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처음 것을 드렸고 가장 귀중한 것을 드렸고 자신을 먼저 드린 아벨의 제사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물질을 아버지 앞에 예물로 드렸사오니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은 이 물질 위에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물질이 궁핍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영적으로 더 주님 간절히 붙드는 계기가 되어서 주님께서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으로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생업의 현장과 자녀 선들 위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고통스럽고 힘든지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주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이 하나님 듣고 계시오니 아버지와 낙담하지 않고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의 보혈의 피로 주의 씻음 받은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말씀과 이 모든 것 위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땅히 주변에 갈 만한 교회들이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특별히 여러분 중보 기도하면서 이렇게 담임 목사께서 기도할 때 참 마음에 이렇게 따뜻함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두 감사하고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위에 다른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또 오셔도 여러분 꾸준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자회 있는 분들 인사를 좀 나눌까요? 예, 우리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예. 오늘은 특별히 더 반갑죠. 비가 오는데도 이게 비를 뚫고 오셨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라 믿고요. 제가 오니까 이 화면이 바뀌었다고 화면이 아주 밝아서 목사님 콧돌까지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화장을 할 수 없고요. 젊은 사람이 화장하면 위장이 되고 포장이 되지만 나이 든 사람이 화장을 하면 환장이 되거든요.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긍휼의 눈으로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왜 비가 오는지 원망하는 어린이들이 많을 겁니다. 아빠 엄마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아이들이 요즘 기도가 식었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비가 많이 옵니다. 우리 자녀들 잘 자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들 보면 참 잘 자라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됐으면 좋겠다 그런 축복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학교에서는 선물도 나누고 하는데 여러분 집에서도 주일을 맞이해서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선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으니까 손주 사랑 또 귀한 사랑이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 간지가 있는데 이 간지가 뭐냐면 VIP를 초청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5월 26일 날 주일 날 오후 7시인데 그날은 오전부터 여러분이 교회에 꼭 한 번이라도 모시고 오시고 싶은 분들 꼭 모시고 오시고 저녁에는 우리 연예인이 오시는데 션이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예, 정말 굉장히 본이 되는 귀한 연예인입니다. 여러분께서 예, 이분 또 팬도 많으니까 같이 오셔서 한번 이 교회의 첫 발이라도 디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를 해서 내가 초청할 사람 메모를 해서 내주시면 저희들이 선물을 그 수량만큼 준비하게 됩니다. 오신 분들 그냥 돌려보내기가 그래서 우리가 작은 기념품을 나눠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작성하셔서 내어주시고 또 언제라도 생각나면 그 전주일까지라도 여러분께서 꼭 내어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 정병단을 모집합니다. 중보기도 훈련을 마치시고 예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정병단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주중에 금식하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귀한 분들이죠. 예배가 우리들만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예배가 되도록
또 하나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분들입니다. 기도하실 분들, 집중으로 기도하실 분들, 또 가정에서 기도하실 분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셔서 연합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미 단기 선교를 모집하는데 우리가 이런 일 없었는데 금년에는 특히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않으셨어요. 몽골만 당일날 이렇게 마감이 되고 나머지 지역은 아직도 이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가정별로 우리가 이 관광지를 따라서 여행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선교 현장을 따라서 하게 될 때 하나님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되죠.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이쪽 선교지를 한번 가보자. 그리고 선교사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시는 그 모습들도 보고 격려도 하고 함께 하고 돌아오신다면 큰 유익이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비전트립 같은 경우는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청소년 우리 자녀들 데리고 한번 같이 가족여행 계획하셔서 함께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안 문화 콘테스트 시상식이 1부 예배부에 있었는데 2층 로데몰에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작품들을 전시를 했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 우리 위에서 자라나는 또 성장해서 또 어느새 청소년이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제출해 주신 그 작품들, 그림도 글도 사진도 보시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귀한 마음들을 내년에는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석 영상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음인 슬픔을 씻으시를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러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 고맙습니다. 우리 독창한 우리 어린이는 우리 다문화 가정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예쁘게 찬양해 줬는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중보기도 내용을 적은 글들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연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병에 대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본인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고 또 외롭고 어렵고 힘들 때 기도 내용을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가까운 친구들이, 친지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특별히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그 병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인생은 생로병사라고 하는데 태어나고 또 나이 들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 질병에서 벗어날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질병은 우리의 삶을 때로는 좌절하게도 만들고 고통스럽게도 만들고
때로는 단절시키기도 만드는 아주 우리의 삶에서는 없어져야 될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우병장수하는 것, 그 짧은 단어 속에 삶의 모든 행복을 다 축복을 담아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병장수하세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마음에 우리가 비는 만큼 그렇게 되진 않죠. 이 질병의 문제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어려운 질병을 겪고 난 다음에 새로운 눈을 뜨고 또 새로운 영역을 보게 되고 또 새롭게 자신을 살필 줄 아는 변화된 사람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또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질병은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주님께서 질병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오늘 이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어서 그 종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벗들을 보내어서 그 벗들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기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런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회당에서 또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시는 곳이 우연한 곳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백부장 가버나움의 백부장 집으로 가시는 이 걸음은 주님이 어떤 것을 이 제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에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에 들었는데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들이 좀 특이한 그런 이유를 댑니다. 5절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합당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정말 이번은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이 사랑했다는 이 단어를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신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말합니다. 그냥 보통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바로 정말 신적인 사랑으로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회당을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지어서 우리에게 줄 정도로 이분은 참 특별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꼭 가셔서 그 종을 낫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을 했고 할 수 없는 일을 한 특별한 사람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백부장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모든 유대인들이 꺼려했던 이방인인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정말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정말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정말 이 사람은 무엇을 베풀어줘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거기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나오셔서 나사렛 자기가 자란 동네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4장 18절이 나오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나사렛 동네에서 함께 자란 거 다 아는데 갑자기 자기가 나타나더니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나더니 자기가 그 메시아라 그럴 때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를 또 듭니다. 바로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이방 땅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흉년 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방인인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이 고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민족과 사람을 위해 보냄을 받은 메시아임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도 이방인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 구분 없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지수훈을 말씀하시고, 6장에 있는 평지수훈을 말씀하시고, 바로 이방인인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 오신 언약하신 메시아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저도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돌아보면 참 어떻게 헤쳐왔나 싶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에게서 정말 시련과 어려움이 있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간구하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고 할 때 깊은 영적 침체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기력도 없고 다시 일어날 힘도 없는 바로 그때 우연히 성경을 넘기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가장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늘 그냥 쉽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 말씀이 저에게 부딪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암기한 대로 쭉 했는데 그날은 생각이 달라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대. 이처럼 사랑했대. 이처럼이 뭐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바로 그 일들이 자기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걸렸냐면 세상이라는 것에 걸렸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 세상 속에는 존재감도 없고 보잘것 없는 나도 그 세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닐까. 아주 엉뚱한 생각을 좀 했죠. 나도 그 세상 사람 속에 포함되어 있지.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 일어설 기력도 없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다는 생각하는, 낙심하는 나, 존재감도 없고 자존감도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나, 그런 나도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주님은 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부딪혀 왔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에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이 말씀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그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5장 7절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그래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저 옛날에 가정사역하면서 부부 세미나 할 때 그런 질문합니다. 지금 남편을 위하여 죽을 여인들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정말요. 이혼할 뻔한 일들이 많습니다. 남편한테 손들라 했더니 특별한 남편 빼고는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졌대요. 근데 그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그 밑에서 몸으로 바쳤대요. 아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자기는 그 아내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 외에는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가정 불화를 좀 일으켜볼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없다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혹 있을 수 있다고. 선인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경우에 쪽 죽는 사람이지만 없다. 그런데 5장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내가 연약할 때, 보잘것없을 때, 자존감도 없고 나는 실패했어, 난 더 이상 일어설 수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이 될 때, 나를 사랑할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죄인의 모습,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멀리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바로 그 가운데 내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어요. 회개하겠다 마음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 있는 그대로 그 상태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만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고 뭐 회당을 지어주고 뭐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그러나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가 변화되겠다, 새롭게 되겠다, 회개하겠다 생각도 요만큼도 갖지 않은 죄인 그 상태를 주님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면서 내가 얼만큼 너를 사랑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여 보여주셨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던도다.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절망이 내 삶을 가로막아도 나는 그 절망을 이겨나가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과 사명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연결될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토록 사랑하신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이 제 입술 속에서 다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깊은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 바로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도 못하고 죄 있는 상태에 그대로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만큼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상태 있는 그대로 십자가에서 아들을 못 박아 죽게 만들며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주님은 전하고 증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은 그 제자들과 그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연약할 때, 너가 죄인 되었을 때, 너가 나와 원수가 되었을 때도 나는 그거 어떤 브레임하지 않았던, 비난하지 않았던, 있는 그대로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너희 자식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품에 안아주시고 가락지를 끼우고 씻기고 발을 씻기고 신발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축제를 열어서 축복하며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로 받아들이며 환영했듯이 바로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집을 찾아가신 주님의 발길,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인생의 집에, 인생의 길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사랑하신다고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능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믿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하시더라.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놀랐던 믿음, 그리고 칭찬하셨던 믿음, 이 믿음 뭐냐면 첫째,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하인의 그 내 종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예수님께 요청하면 그 하인은 반드시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부탁하는 간청하는 그 간청의 믿음 뿐만 아닙니다. 그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기에는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으로도 치료될 줄 믿는다는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바로 주님께서 놀라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던 이 믿음은 어떤 걸까요? 믿음의 장으로 잘 알려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렇게 강해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먼저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진심으로 지속적으로 나가고 부지런히 나가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의 풍성함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방법으로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로 우리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백부장은 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놀랄 만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믿었던 그 믿음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우리가 기도 속에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그냥 와서 앉아있는 분하고는 다릅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모습이지만 그 마음의 움직임이 다릅니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 먼저 나간다는 것. 여러분 일단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나오신 여러분들 부지런히 끝까지 지속적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과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 기대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갖고 계시는 자비와 긍휼에서 나오는 그 응답의 역사심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기적을 이루는 삶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복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보니까 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도 오랫동안 하고 이제 상담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쭉 만나면서 여러 과정을 만나면서 참 인생을 저 사람은 잘 산다 할 때 그게 그 사람에게 크게 한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에너지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요. 뭐 나쁜 거라고 하냐면 좋은 의욕, 긍정적인 좋은 의욕이 그 속에 있어요. 뭔가 해야 되겠다는 동기가 분명해요. 그 열정이 있더라고요. 열정이 있는 사람. 세상 말로 하면 그냥 열정이 있는 사람. 리더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열정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살더라고요. 두 번째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분별력을 말합니다. 내가 움켜쥐어야 될 것과 놓아야 될 것, 가까이 해야 될 것과 멀리할 것, 사랑할 것과 미워할 것, 품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수가 별로 없고 뭡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길로 정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습관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건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디서부터 올까?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바로 이 말씀에서 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을 일으키고 활력을 일으키는 힘이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게 사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분별력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여러분,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이것도 능력입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것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말씀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사상도 다 달라요. 이데올로기도 달라요. 뭐 지방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돈도 달라요. 소유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자기가 추구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거 있는데 그것이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는 여러분의 생각의 뿌리가 뭡니까? 뿌리가. 이 뿌리를 찾아야 돼요. 내가 오늘 이거 선택하고 저거 선택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선택한 거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선택하게 되는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그 뿌리가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물질 속에 있든지 아니면 나는 자녀에게 있든지 뭔가 그 속에 있어요. 세상의 정의를 위하고 뭐 공의를 위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삶을 바라보면 그 속에 자기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것이 뿌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물질이 되어 있어요. 유물론적인 세계와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뿌리예요. 거기서 나와요. 선한 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뿌리는 오래가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생명력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서 결국은 헛된 인생, 무너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생각이 이 말씀 속에 뿌리가 있고 그 뿌리 위에 사상이든 이론이든 이데올로기든 무엇이든 다 세운데 이 뿌리가 있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활력이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했으면 하면 벌써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는 것 얼마나 귀중한 삶의 자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좀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많이 질문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되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구약의 어떤 사건을 다 기록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음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분들이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나 철학은 신약의 서신서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신서부터 읽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구약을 풍성하게 읽으면 신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성경을 보는 사람 보통 시편이나 잠언을 보라고 말씀도 많이 드리지만은 복음서를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계속 보면 알게 모르게 내 속에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은 내가 그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속에서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좌우관이 다시금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계시록 10장 9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말씀을 갖다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먹으라는 의미는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 트립을 갔다 온 그 아이들을 보는 엄마의 간증을 우리가 한번 들은 적이 있죠. 그 인상적인 간증이 있어요. 이 아이가 비전 트립 가기 전에는 늘 핸드폰 보고 이렇게 있다가 부모하고도 눈이 안 마주치고 엄마하고도 대화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고 사춘기 애들이니까 뭐 중2가 굉장히 무섭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비전트립 갔다 오고 나서 애가 고개를 들고 웃으면서 엄마하고 먼저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낯설고 충격받았다고. 우리 아이가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비전트립을 가기 전에 짧은 기간이지만 비전트립 가기 전에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는 걸 시킵니다. 그리고 그 훈련 시키고 그 다음에 비전트립 갈 때는 가서 전화기를 다 수거합니다. 핸드폰을 다 수거합니다.
눈 떠도 핸드폰, 잘 때도 핸드폰 계속. 근데 그 핸드폰에 어떤 것이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가끔 이제 검색하기 위해서 구글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저는 뭐 야구를 좋아하니까 뭐 김하성 선수나 이렇게 나오면, 김하성 선수나 뭐 손흥민 선수 이렇게 나오면, 아,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궁금하게 만들어서 터치해보면 아무 관계 없어요. 보도록 우리의 귀와 눈을 유혹하는 거예요.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TV도 마찬가지예요. 왜 남의 일에 그렇게 TV 보면서 울고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하세요? 자기 집안도 못 챙기면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자신의 삶에 뿌리를 내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단절시키니까 걔들 속에, 우리 아이들 속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귀중한 것 알게 됩니다. 가족이 소중한 것 알게 됩니다. 애들이 갔다 와서도 계속 자기들끼리 모임 가지면서 교제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 1일자 매일경제에서 미국 학교에서 핸드폰 강제 수거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강제로 수거하자 고개를 푹 숙였던 아이들이 달라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운동이 여러 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학생들 사이에 다툼도 줄어들고 교우관계도 원만해질 뿐 아니라 교사들과 학생들 사이에 교감도 늘어나서 핸드폰으로 보던 부적절한 이미지나 동영상 불특정 다수가 공유하는 행위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보는 동영상이 주로 뭘까요? 호기심 있는 거잖아요. 거의 다 음란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보는 핸드폰은 뭘까요? 돈 버는 법 아닐까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이 보는 건 뭘까요? 건강하게 사는 법, 아름답게 늙어가는 법, 그런 거 보시죠. 서로 막 좋으면 돌리기도 하시죠. 근데 그것이 말씀만큼 귀중합니까? 그 사실들이 나로 하여금 구원을 결정지을 만큼, 내 인생에, 인생을 걸 만큼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힘들어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듣든 말든 말씀을 이렇게 툭툭 던져놓으면 됩니다. 저는 뭐 제 딸에게 그런 얘기 합니다. 어릴 때부터 너는 예수 믿는 한국 남자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 아빠 알았어. 그러면 또 듣던 말든 한참 하다가 너는 예수 믿는 한국 남자 데리고 와야 돼. 계속 그 얘기 했어요. 예수 믿는 한국 남자 데리고 왔어요. 틀어요. 제가 2부 때는 딸이 있어서 그 얘기 못했어요. 여러분, 틀어요. 아이들이 틀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 모르게 이 말씀이 자기의 행동과 생각을 결정짓는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냉장고에도 붙여놓으시고 나갈 때도 문 앞에 하시고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었던 그 우리 집사님 계신데, 지금은 권사님이시죠. 집이 그렇게 잘 살진 못했어요. 이 삼남매를 기르면서 자녀들에게 도시락에 말씀을 여러 개 적어서 붙여줬어요. 예,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했어요. 아이도 그렇게, 그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적어주면 애들이 다 와서 같이 보고. 그런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명문대학을 다녀서 그렇고, 뭐, 훌륭하게 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얼마나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는지 모릅니다. 사회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 됐지만 교회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지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볼 때, 아, 그 엄마의 판단이 옳았구나, 그 권사님의 판단이 옳았구나, 자기는 많이 배움이 없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 아이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듣든 듣지 않든 함께 들었던 것, 그것이 자기 삶을 주장하고 움직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의 귀를 여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백부장의 귀에 들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려지고 마음에 새기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놀랄만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뿌리박은 영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백부장과 병들어가는 종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랑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엔티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엔티모스라는 단어의 정확한 번역은 존중받는 소중한 그런 뜻인데,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티마오라는 이 단어는 구체적인 의미에서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며 품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백부장이 종을 생각할 때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후대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는 자세로 종을 소중하게 여긴 것을 의미합니다.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는 마음은 유대인 장로들에게도 잘 전달되었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친한 친구들에게도 잘 전달되어서 그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그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백부장은 종을 자기의 도구처럼 생각하는 일반 통념적인 관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훈련받을 때에 중보기도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위한 기도는 나의 유익이나 나의 욕심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훈련받을 때 간증하는 분들 들어보면 수많은 기도 제목 카드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카드가 자기가 겪었던 일하고 똑같아. 그 사람 마음이 자기도 사업에 실패했어요. 한 번 말아먹고 두 번 말아먹고 집에 딱지가 세 번 네 번 붙고 좌절과 절망과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포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벼랑 끝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냥 기도 카드 하나 내보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절박하게 그 카드를 냈는데 보는 순간 자기의 삶에 어려웠던 그 순간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때는 그 사람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내 가슴 속에 파고들어와요. 내 가슴 속을 움직이네요. 내 마음을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예절하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확신을 얻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외롭고 어려운데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 경험을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그 장소에 앉아서 그 사람의 기도 카드를 붙들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상대를 사랑하는 가장 귀한 사랑은 중보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라는 것,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잘 훈련된 역사상 가장 잔인한 민족으로 알려진 이 아말렉, 성경은 여기 막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물이라고 그랬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의 공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홍해 건너서 막 정신없을 때 오합지졸로 있는데 공격에 왔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광야생활 처음 시작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손들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들고 기도하고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 이 장군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손을 들고 손이 내려와준 대로 기도하셨어요.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기도의 승리였다. 그리고 하나 더 배운 게 있죠. 중보기도의 승리였다. 그리고 또 하나 배운 게 있다면 연합하여 드리는 중보기도의 이 승리였다. 하나님이 중보기도가 얼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벌일 때에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만큼 소중한 보물과 자산이 되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아직도 중보기도 훈련 안 받으신 분들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다시 헌신하지 않은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가장 큰 제목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이들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며 가르치지 않으면 이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그 어렵게
정착하고 나서 그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말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를 거쳐오고 가나안 땅을 건넜던 그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들은 가장 복된 자리에서 가장 심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 결국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그렇진 않나요? 지금 사회에서 들려지는 뉴스나 이 소식을 들으면서 아, 우리 세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우리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 적이 없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나 경제나 심지어는 안보까지도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나 교육의 문제는 한 세대가 지나가야 변화가 와요. 지금 잘못해놓으면 이게 한 세대가 지나가야 되니까 30년, 40년 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기도를 할지라도 이 땅에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간구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고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도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야 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말씀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것을 믿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곤고한 자가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응답하시나이다. 그 믿음을 믿고 그는 담대하게 자기 인생의 운명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너의 문제 앞에 내가 너의 구세주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공급할 거야, 나를 찾아 나에게 나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속하셨다는 그 큰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중보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우리에게 선물로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중보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공간을 뛰어넘는,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나심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이 비전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이 놀라운 비전과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하나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의 말씀 앞에 활짝 열어서 그 말씀을 내 삶의 양식으로 삼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셨던 주님의 발길이 오늘 내 인생길에 하나님 찾아오시고 내 삶의 문제 앞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열어가시는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먼저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이 응답하신 주님인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그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영생 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보다 너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영생 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로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영생 명책에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의 뿌리를 내린 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자녀 손들 위에, 우리나라에 살아나는 모든 어린이들과 젊은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